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핑크토를 내가 죽여봤다. 아, 속상하네요. 오늘은 여러 가지 할 거예요. 네, 핑크토 관련돼서, 네, 핑크토 관련돼서도 내용이 나올 거고, 아, 뭔가 프로 같아요. 오늘은 조금 많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안틸레스 퀴즈 이벤트도 할 거고, 네, 안틸레스 확실하게 100%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금 안틸 키우신 분 많은데 아마 죽이신 분도, 겨울철에 죽이신 분도 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조금 좀 신경 썼어요. 일부러 미리 공개를 하고 여러분들 좀 많이 오시면 좀 진행하려고. 어떤 거 먼저 할까? 아, 맞다. 아, 이번에 조금 저희 매장 쇼핑몰에서 또 조금 안 좋은 일이 조금 벌어졌는데, 아, 머리 아프네요. 머리가 아파. 그냥 보상해 주기로 했는데, 이거 폐사건은 아닌데, 아, 속상하네요. 이렇게 왜들 자꾸 그런지 몇천 원 가지고 자꾸 그래봤자 블랙리스트 박혀버리면, 저희 회원 쇼핑몰은 블랙리스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좀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의 행동을 하면 블랙리스트 걸어버리는데. 아, 저희가 택배를 잘못했는데, 네, 제가 다시 제대로 받는 상황에서, 네, 개체를 바꾼 거였어요, 제가 지금. 네, 하나만 조금만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저희 보상해줄 거예요. 아, 저희 한번 처리하려고 한번 처리해줄 건데, 조금 그렇네요. 조금 왜 그런지 좀 안타깝게 하네요. 그 몇천 원 걸렸다고 그렇게 해봤자 저희 몇 차례랑 거리만 멀어지는 건데, 아, 조금만 내려왔어요. 제가 이만 정도 걸렸는데, 한 반대만 해줬어요. 어차피 환불을 했다고 해서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네, 그거 환불을 하실 거고요. 그냥 환불을 하실 거고, 별로 안 할 거고, 환불을 하실 거고. 그분은 아마 플래시 티셔츠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카페나, 네, 저희 쇼핑몰, 그 다음에 유튜브, 뭐 이런 데 당첨하면 아예 이제 무거운 걸 갖다 가야죠. 많은 분들이 안 그러는데, 가끔 1년에 한두 번 그런 일이 자꾸 벌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귀뚜라미가 죽었다,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아, 저희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네, 버렸대요. 이렇게 버린 거 잡아서 주세요 그러면 변기에다 버렸대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조금 가끔 일어나요. 가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일어나는데, 아유, 조금 속상하긴 해요. 어쩔 수 없죠. 뭐 아직 어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몇 분이 들어와 있는지는 지금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아,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오신 분 중에서 핑크토를 내가 키워봤는데, 올해나 뭐 언제나 한 번쯤 죽여봤다, 네, 죽은 적이 있다, 의문사를 한 적이 있다 하신 분들은 숫자 1 한번 써보세요. 두 번 죽인 사람은 2번, 세 번 죽인 사람은 3번, 네, 한 번이라도 죽인 사람은 1.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거예요, 성혜선님. 핑크토가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매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브리더나 매장에서 그 분양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유체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스파에서 유체가 된 시점에 있는 애들은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하지 마세요. 분양받지 마세요. 분양받지 마시고 최소 1탈이라도 했다 그러면 분양받는 거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이것도 반대예요. 유체가 돼서 최대한 빠르게 가서 주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완전히 정반대가 돼버리네요. 정반대가 되는 이유가, 저희처럼 좀 환기가 잘 되는 통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피클 통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요, 한 달 정도 지나면 폐사율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엄청나게 높아져요. 한 달 이후부터요. 한 달 이후부터 부류들이 갖고 있는 개체들도 막 쭉쭉쭉쭉쭉 떨어져 죽어나가요. 그게 이제 환기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갖고 와서 이렇게 의문사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분양을 해갖고 오는 게 좋긴 한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빨리 갖고 오면 먹이를 안 먹은 상태로 갖고 와서 먹이를 조절을 잘 못 해주시면 또 죽어요. 그때 많이 우수수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분들은 귀뚜라미 극소나 뭐 먹이를 잘 알아서 뭐 딱 갖고 오자마자 한번 탈피하기 전까지 먹이를 뭐 하루마다 아니면 좀 더 자주 이렇게 줘서 먹이를 먹게 만들어서 검지를 잘 치게 하면 상관없는데, 뭐 그렇지 못한 상태에 3-4일마다 아니면 잘 몰라서 뭐 일주일마다 관리를 해버리면 그냥 떨어져요. 먹이를 못 먹은 상태가 돼서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면,
분양해 올 때 거미줄을 친 애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엉덩이가 좀 큰 거 크게 좀 엉덩이가 그나마 핑크톤 엉덩이 엄청 빵빵하게 안 키워요, 잘. 새끼 때는 더 특히요. 그때 약간 그나마 엉덩이가 좀 큰, 그 중에서, 여러 마리 중에서 엉덩이가 좀 큰 애를 네, 선택을 해서 갖고 오세요.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의문사, 네, 개체가 잘못된 것들을 사갖고 와서 죽는 경우나 처음 얘네들 특성에 때문에 죽는 거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시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육 방법인데, 아마 겨울철에 좀 많이 죽이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겨울철에 죽는 이유가 온도 때문이에요. 보통 얘네들 24도, 25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22도, 21도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예, 핑크토들은 온도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여러 마리 있을 때 한 뭐 100마리를 놔두면요, 온도가 낮은 데 놔두면요, 한 마리씩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약한 개체들마다 개체들이 하나씩 떨어져요. 죽어요. 네, 그렇게 나가요. 그때 이제 온도를 높은 데다가 옮겨놓으면 한 마리도 안 죽어요. 네, 온도에 민감하다는 거거든요. 온도가 낮으면 핑크토들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온도, 핑크토, 겨울철에 핑크토를 키울 때는 조금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놓거나 그런 뭐 렉장이나 이런 것들 준비해 두시고 나서 네, 키우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지 안 죽어요. 여름철에는 상관없어요. 여름철에는 뭐 어딜 놨구나. 네, 온도가 높죠. 밤에도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철에 잘 안 떨어져요. 온도 때문에. 네, 스파에서 막 벗어난 애들부터 사는데 최소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사야 될 경우는 사올 때 거미줄 친 거 확인하시고 엉덩이가 그나마 한두 번 먹이를 먹인 거 확인하시고, 저희는 분양할 때 우선 먹이를 먹고 거미줄 친 애들 엉덩이 빵빵한 애들 골라서 이렇게 택배를 보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네, 분양 받지 마세요. 스파에서 유치가 됐다 그러면 뭐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네, 가서 네, 분양 받으세요. 그리고 또 좋은 팁 하나가 있는데요. 핑크토어를 분양하는데, 브리더건 샵이건 최소 한 달에서, 2개월, 3개월까지 분양하는 샵에서, 샵이나 브리더한테 사세요. 네. 브리더들이 잘 관리 못하는 브리더들은요, 한 달 넘어가면요, 없어요, 개체들이. 네, 한 달 넘어가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네, 개체들이 다 떨어져서 그래요. 다 떨어져 죽어서 그래요. 한 달 이상 넘어간, 그 최소 2개월 이상, 3개월 이상 분양하는 샵들이나 브리더들은 노하우나 관리법이 달라요. 그래서 개체들이 건강한 상태로, 네, 건강한 개체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한 달 이상 됐는데, 뭐 분양 다 했어요 라고 하시는 데도 있는데요. 뻥이에요, 뻥. 다 죽여먹은 거예요. 네,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나? 네. 샵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이상 못 팔고 다 분양했다 그러는데 다 거의 다 네, 죽었다고 보면 돼요. 네, 여름에도 물사육하면 좋아요. 어차피 물사육 자체가 물이 증발하면서 그 안에 정체된 공기를 위로 올려버리죠. 네, 그리고 옆타공 만들어 놓으면 공기 빨아들이고 이렇게 네, 이런 순환식으로 환기를 만들어줘요. 환기를 만들어주니까, 뭐, 여름철에는 어차피 습도가 높으니까, 네, 따로 습도를 안 맞춰주더라도 환기 때문에 물사육해주시면 좋습니다. 물사육할 때 중요한 거는, 네, 물, 바닥에 축축하게 젖은 상태를 많이 유지시켜주는데, 썩지 않는 걸로 해주시는 게 중요한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건조지역도 같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얘네들이 너무 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건조한데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뭐, 유목이건, 돌이건, 그러니까 돌도 젖어요. 돌도 젖으니까 유목을 약간 띄워서 해놓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소프트 파이버를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건조 지역도 같이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건조 지역을 같이 두는 게 포인트예요. 그걸 안 두면 가끔 물혹 같은 거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폐사원이 핑크토 우선 핑크토 모든 전 핑크토가 똑같아요. 핑크토의 폐사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피크통이나 이런데 환기가 잘 안 되는 데서 한 달 이상 사육된 개체를 갖고 왔을 때,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키우고 있을 때 한 달 이상 되면 어느 순간 뭐 두 달째, 뭐 세 달째, 네, 어느 순간, 네, 아니면 사육장 나중에 옮겨주고 나서도 한 몇 개월 있다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 유치 때 관리가 잘못돼서 그런 거고, 그거 주의하시고요. 핑크톤은 제발 좀 환기 잘 되는 데서 키워주시길 바라요. 아, 안 돼도 최소 옆타공은 좀 해주세요. 옆타공 그거 해주시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겨울철에 온도가 낮으면, 겨울철 특히 온도를 잘 못 맞춰주죠? 여러분들이. 여름철에는 그냥 방 아무데나 놔둬도 되는데, 겨울철에는 온도를 잘 못 맞춰서, 히팅 장치가 없어서, 아니면 구비를 안 해서, 내 집이 따뜻해 라고 생각했는데,
온도 재봤더니 21도, 22도. 네, 사람마다 체감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돼서, 네, 개체가 떨어지는 경우. 다른 타란툴은 다 괜찮은데, 핑크톰만 떨어져요. 떨어져 죽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네, 온도 최소 25도 이상 무조건 맞춰주시기를, 네, 원하고요. 온도 때문에 죽어요. 또, 스파에서 유체가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유체됐을 때 먹이를 안 먹었다 느낌이 오시면요, 거미줄 안 친다 그러면 귀뚜라미건 미러미건, 귀뚜라미는 극소를 주시면 가장 좋고요. 네, 미러미 주실 때는 죽여서 아니면 잘라서 극소 공급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극소를 자꾸 주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미러미 소자나 주문하셔서 잘라서 주셔도 돼요. 네, 잘라서 주시는데 하루 주시고 그 다음날 거미줄 안 쳤으면 또 그 다음날 주시고, 거미줄 안 치면 그 다음날 또 주시고, 일주일 동안 아니면 열흘 동안 이렇게 계속 주세요, 계속. 네, 그래서 거미줄 치기 시작하면 뭐 이틀이나 3일 한 번씩 주시면 돼요. 이것만 지켜 스파에서 유치 됐을 때요, 그때만이에요. 뭐 분양 받았을 때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무조건 그렇게 주시면 되고, 숫도 얘네들은 네, 도마뱀 중에선 네, 그 뭐죠, 카멜레온만큼 어려워요. 숫도 맞춰주시고 온도 맞춰주시고 네, 환기 맞춰주고 이 세 가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숫도가 낮았을 때 네, 떨어져요. 겨울철은 특히 건조하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책상 위에 습도기를 놔두시면요, 여름철에는 막 70, 뭐, 막 이래요. 60에서 70 왔다 갔다 하는데, 겨울철에 놔두면요, 10, 막 이래요. 똑같은 위치에 놔두고 있는데도 습도가 확 떨어져요. 거기에 그냥 바닥재 살짝만 적시고, 그 다음에 습도가 낮게 키우시면. 그래서 습도 때문에 피크통에 키우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습도를 높이기 위해서 피크통에 놔둬가지고 바닥재 살짝 적셔가지고 놔뒀는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네, 이거에서 또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차라리 네, 피크통은 무조건 물사육을 권장드립니다. 무조건 물사육 해주고 직접 뚫지 마시고요. 철망 집에서 하시더라면 철망 잘라서 글루건 싸서 붙이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옆타공 무조건 해주시고 웬만해서는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핑크토들은 다른 타란툴라랑 달라서 사육장을 자주 청소해 주셔야 돼요. 최소 한 달. 네, 한 달. 보통 잘 키우신 분들은 한 달 되면 사육장에 이제 어느 정도 컸죠? 한 달 커지면 사육장을 옮겨주면서 청소를 해주신 방법도 있고요. 저희같이 뭐 세트물에 있으면 그 세트물에서 좀 어느 정도 커졌다 싶으면 네, 그 다음 사육장 옮겨주면서 네, 해주시면 돼요. 청소를 하기 귀찮으면요. 그 보통 그냥 그 상태 아니면 처음부터 큰 걸 키우시면 그나마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보통 작은 이렇게 좀 작은 통에서 키우시면 지금 보시면 이거는 어셈이에요. 네, 어셈인데 얘는 지금 청소를 좀 오래 보셔도 느끼겠죠? 아, 이거 청소할 때 넘어 쓴 것 같은데 더러운데. 네, 핑크토 이렇게 키우시면 100% 죽어요. 네, 핑크토는 더러우면 떨어집니다. 일반 타란툴라는 더러워도 버티는데요, 핑크토 애들은 네, 되게 예민해서 사육장 자체가 더러워져 버리면 이렇게 배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사육장에 보이기 시작하면요, 사육장 한번 청소를 해주시거나 사육장 옮겨주세요. 네, 더러워서도 떨어져요. 핑크톤은요, 다른 애들은 잘 안 떨어져요. 진짜 잘 안 떨어져요. 버텨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떨어지는 애는 핑크톤밖에 못 봤어요. 네, 나머지는 강이네요.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도 잘 사는데 네, 핑크톤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조금 써주셔야 돼요. 이만큼 더. 그거 뭐 사육장 옮겨주시는 거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요, 한 달 정도 한 번씩 옮겨주시면 돼요. 청소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안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타란툴라 핑크토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100마리 중에 한 쇼크사이를 키우는 애들이 있는데요, 보통 100에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가 탈피 기간이어가지고 자기가 거미줄을 딱 이렇게 방처럼 만들었어요. 방처럼 만들었는데 보통 미럼 주시는 분들은 죽여서 주시니까 상관없는데 귀뚜라미 주시는 경우 귀뚜라미를 네 던져놓죠. 사육장 안에 내가 탈피 중인지 모르고 귀뚜라미를 사육장 안에 넣었어요. 던져놨어요. 한 두 마리 세 마리 넣어놨어요. 평상시에 두 마리 세 마리 먹으니까 넣어놨는데 얘가 탈피 중인지 몰랐어요. 입구를 막아놨는데 위에 있는데 어떠한 구조물 때문에 귀뚜라미가 기어 올라와서 얘 이 근처를 돌잖아요. 네, 돌거나 이러면 탈피 임박했을 때 애들 쇼크사 일으켜요. 네, 죽습니다. 네, 쇼크사 일으켜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타란툴라들은 웬만해서 거미줄 입고 맞고 있기 때문에 니네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나 괜찮아 라고 하는데요, 핑크토들은 엄청나게 조금 그런 부분에도 예민한 애들이 존재를 해요. 열에 한 마리가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이거 탈피 죽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입구를 우선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거미줄 굴 안에 끝에나 윗부분에 구멍이 열려있는지 안 열려있는지 보시고 아,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귀뚜라미도 머리 눌러서
붙여놓으세요. 거미줄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봐서 안 먹었으면 탈피 죽인 거예요. 그냥 빼버리세요. 빼버리고 썩기 전에 빼버리시고 먹이 탈피하기 전까지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뭐 거미 탈피하고 있을 때도 거미줄 근처에다가 분무기로 물을 살짝살짝만 뿌려놓으시면 네 물방울 맺히게 살짝 뿌려놓으시면 네 습도 유지가 돼서 또 습도 때문에 탈피 부절 일어나는 거 한 번 더 예방할 수 있어요. 물 사육이 아닐 때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아니면 사육장이 크면 네 그런 식으로 습도가 거기까지 안 올 것 같아 약간 찜찜하다 싶을 때 예, 입구 막고 있으면 거미줄 개한테 막 쏘지 마시고요. 그 거미줄에다가 물방울이 맺히게 조금씩 뿌려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루 한 번씩만 뿌려놓으셔도 탈피 네, 무탈하게 탈피 부절 일어나지 않고 죽는 경우 없어요. 탈피 부절이 일어나는 거는 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물 못 먹어서 그래요. 물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래요. 그 걔들이 특히 핑크토어는 깨끗한 물을 좋아라 해요. 좋아라. 네, 좋아라 하기 때문에 더러워진 물은 잘 안 먹으려고 하니까 물을 못 먹어서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방금 알려준 방법 탈피가 아니더라도 한 번씩 밥 주실 때 거미줄에 물방울을 맺혀 놓으시면요 거기서 수분 공급할 거예요. 물만 제대로 먹고 있으면 탈피 부절은 안 일어납니다. 우선 폐사구이는 이렇게 크게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몇 가지만 지켜주셔도 그러니까 핑크토가 죽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죽는 거는 뭐 그전 영상에서 알려준 것처럼 히팅장치를 너무 막 가까이 놓아가지고 뜨겁게 하거나 해도 죽어요. 뭐 택배 받았는데 피클통 네 이런 피클통에 뚜껑 닫아서 왔는데 이거를 뭐 아 너 추웠게 왔구나 전기장판 위에 이렇게 올려놔도 죽어요. 이런 거만 지키지 안 하시면 키우시면서 죽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죽으면 네 연락 주세요. 네 제가 원인 또 잡아드릴게요. 아 개체가 처음부터 안 좋은 거는 무슨 짓 해도 죽어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지금 핑크토 이만큼 설명드렸는데 아직도 이것만 듣고도 머리가 복잡해진 분들 계시는데 한번 머리에 한번 딱 넣어두시면요 어려운 거 아니네요.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타란툴로 처음 키우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키워보신 분들은 대충 어떤 거 주의해야 되겠구나만 알 수 있어요. 이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